여러분, 제가 영상을 어제 찍었거든요. 파일 재생이 안 돼요. 이게 똑같은 형식으로 찍은 거거든요. 근데 몇 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작동이 되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생이 안 돼요. 지금 편집 프로그램에도 못 가져오고 이거 영상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좀 빡치네요. 이거 열심히 이렇게 학교에서 찍었다고요. 이거 미안해. 맛있는 아이스티를 좀 만들어 먹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사 온 지 겨우 두 달 됐어요. 근데 벌써 한 2년은 산 것 같아요, 여기서. 자, 우선은 아이스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맞아요. 아이스티 가루가 필요해요. 없어. 아... 자, 그냥 여기다 할게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이스티는 유통기한 지났다. 11월 2일까지래. 2022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얼음은 필수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학교 가는 영상을 찍었어요. 아우, 학교 가긴 싫지만 빨리 갔다 올게요. 인사해주세요. 저는 안녕. 너 가면 안 돼, 정우아. 이거 오늘 빼졌어요. 천장이 붙어 있던 거. 근데 이거 광고판을 다 가려놔서 고소 먹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학교에 도착했고 지금 9시 조금 넘었는데 오늘 수업은 10시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수업하기 1시간 전에 와요.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놀고 있어요. 근데 시간 금방 가가지고. 얘는 학교 사진들이고 관심 없고요. 박수. 그날 우리 학교에서 이제 버스킹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보고 가야겠다. 버스킹 공연 열심히 봤어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냥 보고 빨리 가려고 했는데 근데 카톡에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개막고사 하니까 6시까지 꼭 참석해라. 오늘 내 하루 플랜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 가고 싶은데 근데 학교 행사니까 참석은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개막고사가 뭔지. 이번 한 학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비는 행사래요. 이게 제사 지내는 건데 이게 근데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하나 봐요. 그래서 참석을 했고 이제 과 대표님이 대표로 제사를 지낼 때 저희는 그냥 옆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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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끝났다. 저는 방금 개기고사, 개막고사. 지금 개막고사를 다 마쳤는데, 지금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좀 씻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12시간 넘게 밖에 있다 왔네요. 저는 집에 있는 게 좋은데, 아니 지하철에 왜 이렇게 빌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피곤해라. 가서 밥 먹고 운동 가야지. 몇 시간 뒤면 다시 이곳을 또 나와야 돼.